안녕하세요. 4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 정보와 자동차 보상 지식을 공유해드리는 자동차 보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대방 차가 신호 위반하여 상대차 100% 과실 사고입니다. 제 차는 SM6R2인데 서비스 센터 견적이 1,600만원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의 사고차를 수리해서 타기 싫다고 했더니 미수선 수리비와 잔존물 공면 낙찰, 대금으로 중고차 시세 2,000만원을 준다고 하며 전손처리 임으로 렌트비는 11만 인정되기에 11월 초과한 렌트비는 저보고 부담하라고 합니다. 또 취등록세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렌트는 현재 20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 돈으로 동일한 차량을 구매할 수도 없어 보험사와 계속 다투고 있는데 몸도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보상을 잘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신 처리를 해줄 수 있나요? 네,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보상 처리 과정이 너무 힘들어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힘내시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중고차 시세는 저평가되었습니다. 사고 이력이 없고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 짧아 더 높은 시세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시세 감정 평가 결과 200에서 30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전손의 탈을 쓴 이미 전손 처리로 잔존물은 전손 매각이 아닌 본손 매각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렌트비 초과분 및 시세 평가를 바로 잡겠습니다. 본손 매각의 경우 대부분 취등록세를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 기타 합의금을 잘 받아내고 보험사의 잔존물 매각에 대하여 심도 있게 조사한 바 사고 당한 차는 나의 재산입니다. 나의 권리 행사로 최대한 손해를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 보상쌤님께서 조사한 시세와 렌트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네, SM6님은 렌트비 처리는 병원 입원 가료 중이지만 사무실에서 업무상 렌트를 하여야 하는 명분이 충분합니다.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손해사항사 의견입니다. 손상이 심한 사고차를 수리하여 타고 싶지 않아 보상 금액을 두고 몇날 며칠 마음고생하신 SM6님의 걱정을 보험사와 수리비 예상 금액, 기타 합의금을 잘 받아내고 사고차는 즉시 처분하여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드린 사례입니다. 보험 처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득은 물론이고 마음고생을 덜 한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